연예인 지망생 한서희가 8일 얼짱 출신 크리에이터 강형민에게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. 한서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소는 해도 되는데 유유 제발 내 이름 언급 좀 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. 한서희는 내 생각도 좀 해줘 유유 할 거면 조용히 해줘 유유라면서 고소는 원래 조용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. 이어 한서희는 니 피디에서 내 이름 언급 금지라면서 자신이 금고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강형민의 주장은 법이 그렇다면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. 앞서 이날 강형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한서희 씨의 악플러 1만 명 고소하고 왔다는 글과 함께 고소장 접수증 사진을 올렸다. 강형민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쩌던 간에 멀쩡한 사람 한 명을 허위사실 유포를 하여 선동하고 몰아가서 단체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XX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. 이것은 그것에 대한 고소라고 설명했다. 이후 강형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소 인원수가 많아 실력 있는 변호인 3분을 선임했다.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한서희의 경우 지비와 맞물려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. 워낙 파급력이 큰 친구라 금고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. 나 역시 한서희 씨만큼은 선천하 합의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.